전 쌀알이. 쌀알이 먹고 싶어. 쫄면. 애미는 쫄면이랑 밥만 다. 밀가루 먹는다. 부럽. 이런 거 재밌어, 그치? 아, 이상 나온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늘도 애미야. 뭔가 이 소스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 기분이야. 응. 아, 글라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글라스. 너무 배고파. 미역국, 미역.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라면, 짠, 치킨, 피자. 네, 맛있잖아. 김치찌개, 김치찌개. 진짜 선남선녀다. 선남선녀. 세상에 예쁜 애가 잘생긴 애 만나나 봐. 잘생긴 애가 예쁜 애 만나나 봐. 그래. 그치? 응.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내가 원래 요거 한때 쌀볶음면. 아니 그 그릇 자체가 접시인데 뭐. 그럼. 앞에서 앞질 수 있잖아요. 나도 그릇이야 그냥. 진짜 냉털이다, 냉털이다. 그치? 그 쌀국수도 내가 한창 가성비. 나 무당대가 먹는 건 뭐예요? 무당 먹래? 진짜 보이네. 다른 나라 뉴스에 우리나라에 시사가 나오잖아. 잘 알고 있는데. 나 젓가락 어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계절에 감기 안 걸리는 애. 여기다. 아, 이 잔 예쁜 잔. 그래, 진짜 예쁜 잔이지. 오케이. 다음에 또 이마트에서 그렇게 세 봉지 9,900원 할 때. 그러니까. 신라면 블랙인데. 꽃가루를 날려. 그런 날은 진짜 신라면 블랙이나 진짬뽕만 살아. 그러니까. 응. 진짜 건강에 이상만 없다면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짱이다.
좋아. 괜찮네, 그러면. 우리 아들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영주 제시 협찬 안 나올까? 그런가? 해주는데. 어. 펜션이 아니라 무슨 세트장 같다.